해경 대원이 토종굴의 상갱이를 감싸고 있는 그물을 조심스레 풀어냅니다. 그물을 벗어난 상갱이는 그제서야 꼬리를 치며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야, 날개. 야,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옳지. 토종굴의 상갱이는 이곳 여수 금오도 항로를 중심으로 5천 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어업 활동이 잦은 연안 가까이 접근하는 특성 때문에 한 해 50마리 이상의 상갱이가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폐사체를 수거해서 부검도 몇 번 했었는데 어망에 걸려갖고 죽는 생물들이 꽤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남해안에서는 여수에 주로 서식하는 상갱이는 지난해 9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됐지만 구체적인 보호대책은 없습니다. 상갱이의 존재를 많이 알려가지고 이게 보호종이라는 것을 사실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상갱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새로운 생태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갱이. 해마다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이동 경로와 분포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호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